우리 꿈をご覧の皆さん、こんにちは。僕たちはスーパージュニアのドメ、ウニョックです。8月6日に僕たちのニューシングル、スケレトンがリリースされました。네동해은혁의새싱글스켈레톤이발매가되었는데 、네、 어떤곡이에요동해씨가좀어떻게좀말씀 좀, 제가요、네、 좀부탁좀드릴게요 스켈레톤일단굉장히또신나는곡이고요、네、 저희또동해은혁의새로운색깔을보여드릴수있는곡이라고생각이됩니다、네、 장르를굳이따지자면저는또올드힙합의느낌이또살짝섞여있는그런、네、 신나는댄스곡인데여러분께서도많이좋아해주셨으면좋겠어요저희동해은혁의새로운스타일의곡이번스켈레톤도역시사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번뮤직비디오에서혹시동해씨가좀추천할만한장면이나봐주었으면하는부분이있나요일단뮤직비디오에서、네、 저희가아이디어를낸게、네、 좀마지막부분에좀야광처럼저희가나오잖아요페인팅을했죠페인팅을했죠、네、 그부분에서는저희가또해보지않았던또시도였고그리고좀재밌지않았나재밌었어요뮤직비디오가、네、 좀이렇게가다가、네、 좀어느포인트를쫙있었어서여러분들도그부분에서조금새로웠어서좀많이재밌어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그리고또댄서분들의그페인팅은저희가、네、 또직접해서이렇게 해드렸잖아요、네、 또미술시간에그익혔던감각을살려서、네、 이렇게잘페인팅을했던것같은데여러분이그런것들을좀보시면재밌을것같아요그러면나중에그페인팅만챙겨오시면제가붓으로이렇게이렇게 、네、 다해드리겠습니다예쁘게 、네、 다해드릴게요、네、 또뮤직비디오촬영때저는또가장기억에남는일이저는그촬영을처음해봤거든요물위에서춤을추는그런장면을이제처음찍어봤는데、네、 사실그동안은다른뮤직비디오를보면그 CG 인줄알았어요저는아그래요네물이그냥 CG 로입혀져서그렇게춤도계속잘추고하는줄알았는데아니실제로물을깔아놓고하는거더라고요그래서정말옷이다젖었던기억이나고 、네、 댄서분들도막바닥에서막구르는막동작들이있는데정말밤새서열정적으로피곤했을텐데도물위에서촬영을잘했던것같아요전또다른가수분들의뮤직비디오를봤을때그러한、네、 물씬이나이렇게있으면、네、 아되게멋있다、네、 아되게아재밌겠다라고했었는데그래물에닿는순간、네、 싫었어요그리고、네、 저희가또마지막촬영세트장이거기였는데、네、 되게힘들었잖아요또밤새고또춤도안무도여러번해야되고그때가한새벽한선호시쯤이었던、네、 것같아요 、네 네 네、 당연히 CG 인줄알았거든요저는 、네、 어쨌든뭐저희가그렇게열심히고생해서찍은장면이니까、네、 그런것도좀잘봐주셨으면좋겠어요그리고、네、 또저희가얼마전에그 네 D&E 투어를전국투어를끝냈잖아요네혹시뭐기억에남는거나뭐소감일단너무나특별하고새로운뿌듯한경험이었는데、네、 아무래도저희둘만이하는콘서트가처음이다보니까、네、 분명히좀이제부족한부분들도굉장히많았는데、네、 가장좋았던건우리팬분들께서、네、 그런모습들까지다굉장히또예쁘게봐주시고、네、 따뜻하게또안아주시고、네、 뭔가엄마같은마음으로、네가까이서팬분들이보이잖아요、네、 그럼다그런엄마미소들을이렇게하고계시더라고요그런걸느끼면서이번투어는정말너무즐겁고단한순간도힘든순간이없었을정도로아그래요좀힘들다고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아니뭐잘못들은것같은데제가요 、네、 힘든다는게아니라좀더힘들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죠힘들다는게아니라더힘들었으면좋겠다、네、 너무이게힘들지않으니까즐거워서、네、 저는그리고팬분들이힘들지않을까그말을했던것같아요아전3개월동안투어를하면서、네、 그조금씩조금씩일본어를저희가좀많이썼잖아요 So this 썼는데그런모습을또팬분들도되게좋아해주셨고그리고또저는마지막에팬분들께편지를이렇게써서드렸는데감동적이었어요전진짜안울려고했었거든요근데제가진짜안울려고했어요동해시스템망했어요 근데저는진짜어떻게그사랑을항상생각을하는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보여드리면서 그 앨범 아닌 뮤직비디오 아닌 연기가 아닌 프로그램이 아닌 걸로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네. 저도 좀 많이 좀 쓸 때는 좀 눈물이 났네요. 네, 왜냐면 음악 듣고 썼거든요. 그 밤에 그 전날 네, 그 전날에 저희가 3회를 했잖아요 부도관에서. 그래서 밤에 한 12시 찍어놨어요, 네, 그거를 그걸 하면서 근데 팬분들도 되게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좋아해 주셨다는 좀 이렇게 말도 많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또 다음 투어도 네. 잘 멋지게 계획해서 여러분이 정말 더 또 동해연역에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어 때 편지 한번 써서 아니 왜냐면 진짜 이제 울면 안 돼요. 네. 안 울면 되잖아요. 그럼 우는 순간 내가 펀치 날려줄게. 편지 말고 제가 또 새로운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저희 동해연역이 이제 또 A네이션에 네. 또 둘이서만 네. 또 참가를 하게 됐는데 또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2년 동안 함께 오다가 이제 또 이번에는 저희 둘만 가게 됐어요. 어떠세요? 각오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설레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긴장도 뭐 되긴 하겠지만 둘이서 A네이션을 또 멤버들 같이 섰던 자리에서 또 둘이서만의 또 공연을 한다니까 너무 설레이고 또 팬분들이 또 어떻게 또 와주실지 네네. 어떻게 응원을 해주실지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또 TV쇼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깜짝 놀란 게 헬로우 네. 할 때 네. 갑자기 수건 타월을 이렇게 네네. 수건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어디서 숨겨놨어? 우리 뭔가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곡들 할 때까지는 팬분들이 이 수건을 안 가져오셨나 이렇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을 좀 했는데 헬로 시작되니까 다 같이 싹 꺼내서 막 이제 돌려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네. 한거 보면서. 역시 팬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야 저희도 무대에서 더 신나게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A네이션 정말 멋진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네. 뭐 해보고 싶은 거나 계획이나 뭐 있나요? 저는 사실 이번 여름에 또 여행도 많이 가고 싶었던 그런 계획들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상황이 안 됐어요. 왜냐면 슈퍼주니어 앨범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새 네. 앨범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다른 계획보다도 슈퍼주니어의 정규 7집 앨범을 준비하는데 이번 여름을 다 보낼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가장 또 중요한 앨범이고 네, 여러분께서 이 앨범을 더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슈퍼쇼를 또 네. 이제 곧 하잖아요. 슈퍼쇼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걸 떠나서 이제 투어를 하면서 그걸 네. 같이 팬분들과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굳이 여행을 안 가도 뭐 보내주신다면 가겠지만 네. 투어를 하면서 같이 또 그렇죠. 여름 무더운 여름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 여름에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7집 앨범 그리고 또 슈퍼쇼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즐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본에 계신 팬 여러분 항상 저희 슈퍼주니어 그리고 동해연역 둘이 올 때마다 굉장히 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항상 공연 때마다 잘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떤 공연이든지 정말 항상 다 기억에 남고 더 힘이 되고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본연으로 돌아가서 슈퍼주니어 그리고 슈퍼쇼 6를 잘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은혁이랑도 디안도 이 그 유닛도 열심히 지금 곡 작업도 열심히 한창 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곡이 네. 이 싱글 앨범에 수록이 되죠. 네, 또 한 곡만 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그렇죠. 이번 곡은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아시는 노래예요? 다 같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럼 굳이 앨범을 낼 필요가 있나요? 그쵸. 근데 네, 어떤 노래? 너가 랩했잖아. 아 맞아요. 새로운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디안드 이 콘서트에서 그 원더랜드라는 곡을 제가 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번 스켈레톤 뉴 싱글에서 또 트랙에서도 저희 은혁 씨가 또 랩한 부분을 또 네. 새롭게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곡이 한층 더 좋아졌더라고요. 더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왜죠? 전 일본 한국어만 했었는데 일본어로 녹음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두 층 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더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믹스가 잘 됐어요. 아 믹스가 잘 됐어요. 아 그럼 한 세 층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응? 그거 어떤 이유죠? 제가 랩을 했거든요. 기대해주세요. それではスーパージュニアの동해 은혁구でした. 바이바이.